굉장히 당찼어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테크닉을 갖고 있는. 안녕하세요. 감동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관제초등학교 4학년 고현서입니다. 감동을 주는 피아노. 목표가 연주에서 좀 특별한 점이 뭘까? 나의 느낌대로 치는 거, 주위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되게 과하게 막 상상이 가는 것 같아. 이거 대상 수상자 연주 초청자. 대상 수상자 연주. 상 받으러 안 가니까 네? 일단 초청한 초청이구나. 거군요. 네. 해보지도 않아. 와, 시크하다. 와. 네. 근데 한두 번 들여본 솜씨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한 마리 몰고 가네요. 안녕하세요. 현서 엄마 이미진입니다. 현서한테 3살 많은 현서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가 지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현서가 소화 흡수 장애도 있고요. 호흡하는 게 불편할 때도 있어서 항상 지켜봐야 되는데 옆에서. 얘 현서 옆에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아, 언니 때문에 혼자서 다 알아서 하는구나.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아빠는 한 명씩 이렇게 앉아서 자고. 소리가 안 나네. 야, 피아노한테 열정을 다 쏟았나 보구나. 외로움. 섭섭하진 않아요.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다 해주시니까 딱히 섭섭하진 않은 것 같아요. 철 들었어. 그래도 조금은 좀 섭섭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연습을 하든지 놀아요. 진짜? 네. 피아노한테 그냥 다 마음을 다 풀어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친구네. 피아노가 친구야. 다 미안해서. 뭐 물론 언니도 아픈 손가락이지만 현서도 아픈 손가락이고. 너무 거의 8살 다 돼서 그냥 처음에 봤을 때부터 피아노가 좋아져서 엄마가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랬지만 그래도 혼자 걸어다니면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음악이라는 게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 가슴에서 나오는 어떤 음악적 표현이잖아요. 4학년에 같지 않게 성숙함이 분명히 있어요. 성숙함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어른 같은, 성숙한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친구의 표현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것들이 참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왔으면 좋겠다.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긴 하는데 리틀 보차르트 오디션이라고 콩쿠르에서 선발이 되면 독주회를 열어줘요. 서울에서도 독주회를 하면 더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음악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번 콩쿠르가 굉장히 욕심이 나나 봐요. 혼자 물론 열심히 연습도 하지만 현서가 엄마가 이제 많이 뒷바라지 떼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차라리 상처받기 전에 안 했으면 좋겠다 매일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도 모르기도 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완전히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 완전 눈물한 기분이야. 요즘에 안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생각나더라고요. 예전 얘기도 하고 하긴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밀어줘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럴 텐데. 현서 앉아? 어? 일로 와. 현서 일로 와봐. 앉았어? 나 책 읽었어? 응. 여기 앉아봐. 그치? 누굴 만나게 됐나요? 엄마 놀라. 바로 알아봐 엄마. 누가 졌어요? 아, 손여름씨다. 야. 대박. 나가 이거 봤어 영상. 너 찍은 거. 아니 제작진이 부탁도 안 했는데 스스로 다 봤대요. 연습은 그냥 두세 시간. 2시간? 너무 적은 것 같다. 너무 적은 것 같다. 엄마 앞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진짜 피아니스트는 왜 되고 싶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목적이 확실해요. 그럼 위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야? 저희 언니가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언니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아,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커진 거죠. 엄마가 언니를 보고 저를 거의 신경을 못 쓰니까 네. 학교 갈 필요 없어. 우리 엄마는 아침 7시에 나와서 10시에 들어왔어. 우리 엄마도 나 뭐 할 때 콩쿠르 준비할 때 연습 같이 해주고 이런 적 없었어.
아무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나도 집이 원주라고 강원도였고, 그리고 나도 사실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혼자 그냥 서울 다녔거든, 버스 타고. 그 이미 다 이렇게 혼자 했는데 잘했잖아, 지금까지. 그 똑같이 하면 앞으로도 지금 하던 것처럼만 연습을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는 더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아, 멋있다. 혼자서 해내란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엄마한테도 지금 희망의 메시지 아니에요. 어? 1등했으면 좋겠다. 아, 귀엽다. 아, 얼마나 떨릴까요? 어. 당당하게 들어갈게. 자신감이 넘치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가 되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